헝그리의 TV. 아이덴티티 모바일의 올여름 기대자 모바일 RPG 원더파이브 마스터즈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사전 예약 이벤트에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던 만큼 많은 게이머들이 기다렸던 게임이기도 한데요. 특히 홍보 모델 SK텔레콤 T1 소속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가 다양한 캐릭터와 스킨, 게임을 컨트롤하는 재미가 롤과 비슷할 거라고 얘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원더파이브 마스터즈는 100년의 긴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의 시간이 지속되던 어느 날, 전쟁에 패배했던 어둠과 혼돈의 신 팔레메가 다시 깨어나면서 빛과 선의 신 하인과 이를 따르는 영웅들이 이에 맞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 원더파이브 마스터즈는 기존의 게임들과 다르게 유저분들이 직접 컨트롤을 통해서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드래그 스킬이라는 신무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캐릭터들의 연출이라든지 코스튬을 통해서 하는 재미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까지 확보하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저가 직접 대상을 지정해 스킬을 사용하는 드래그 스킬 시스템이 특징으로 판타지 캐릭터와 유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빠르고 화려한 실시간 전투가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승급, 스킬, 장비, 스킨 등 다양한 요소들이 캐릭터를 구성하고 있어 각각의 요소를 하나하나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는데요. 게임의 모든 전투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빠른 속도감을 몸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전개됩니다. 그만큼 호쾌한 타격감과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할 수 있죠. 일단 저희 원더파이브 마스터즈는 한 달에 한 번 큰 업데이트, 그리고 2주에 한 번 작은 업데이트, 일주일마다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 기조로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간 PVP를 통해서 유저분들이 직접 컨트롤을 통해서 겨룰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다양한 재미 요소가 가득한 원더파이브 마스터즈.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모바일 게임의 홍수 속에서 원더파이브 마스터즈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해봅니다. 헝그리의 TV.